안녕하세요. 마리마 옥상정원이에요. 아우, 날이 추워진다는 소식에 제주에 있어도 마음이 영 편치 않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옥상에 내놓은 애들은 이렇게 해놓고 갔거든요. 저새 쫓는 그물이랑 이거 요거 레이스 같은 거 있죠. 레이스요. 요런 거. 이런 걸로 덮어놓고 햇빛 차단도 할겸 그러고 갔다 왔는데 잘 있네요, 다행히. 집에서 베란다에서 조금 약골인 애들을 내놨어요, 일부러. 자연 바람, 자연 햇빛 쐬라고. 근데 잘 있었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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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구정 무렵에 피었던 천리향이 이렇게 꽃을 엄청 맺혀 있고, 모시니, 모시깽이니. 그늘에 놔두고 갔는데도, 이거 있죠, 고무나무. 이게 엄청 색깔 이쁘게 물들었는데 이건 탔어요. 그늘에 놔뒀는데도 바람에 탔나 봐요. 믿을 게못 되네. 이 고무나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벤자민 이런 애들을 지금 안에 넣어놓고 가려고요. 이 깜장 거 이거 초콜릿인데 뭐니 핑크 요정. 밤 이거 촬영에 서툴러가지고 핑크 요정. 이거 말안 해도 뭔지 아실 거예요. 얘도 뭐니 흑장미. 천대장소. 얘 뭐니. 아 몰라. 좀 햇빛 자연 바람을 봐야 될것 같은 안쓰러운 애들을 먼저 이리 꺼내다 놨는데 잘 있고, 괜찮네요. 그리고 기온이 많이 떨어지고 또 한파가 온다고 그래서 뒤늦게, 아유, 마음이 불안해져가지고 땡겨서 왔어요. 제주에서 춘천까지. 그리고 오자마자 집도 가기 전에 지금 옥상으로 먼저 와서 요거를 이렇게 찍고 있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을 화분 그 탁자 밑으로 다 집어넣어서 비닐로 봉쇄하고 갈 거예요. 오늘 저녁은. 내일은 내일 봐야 되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생존신고, 마리맘 생존신고 했답니다. 안녕히 계세요.